안녕하세요. 자, 또치와 마이클 또치입니다. 아, 옆에 계신 분 샤방샤방하죠? 예, 겁나게 힘들게 좀 모셨어요. 미녀. 오늘 우리 선생님은 수원에 사시는 분이세요. 혹시 간단하게 소개 한번. 저는 사이크 국가대표 선수였다가 사이크 국가대표 선수였다가 어, 진짜요? 네. 아, 나 방금 처음 들었어요. 어? 정말요? 응. 어허. 네, 사이크 국가대표 선수였다가 이제 무속인이 된 이미 꽃선녀라고 합니다. 국가대표요? 그럼요. 오, 나 겁나. 오, 나 학살 생겼어. 아, 모르셨구나. 네. 선신동자 동료랑 같이 왔어요? 동자 혼자 왔어요? 나 혼자 왔는데. 혼자 왔어? 갔어. 동료도 올 거야? 아니, 내가 안 잡고 왔어. 선녀만 잡고 왔는데. 아, 선녀 계시면 될 거 같어? 둘이 원래는 꽃선녀하고 선신동자하고 짝꿍이야? 동자 얘기시도 과자도 좋고.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 대답해야 돼요. 오, 그러셨구나. 혹시 신내림은 그러면 언제? 지금 2년 차예요. 2년 차. 아, 아직 그러면 2년 차면 애기. 그쵸. 얼굴도 애기. 네, 응애. 태어났죠. 아, 그러시구나. 네. 아, 그, 오늘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고 하는 거를 좀 몇 가지 제가 되게 뽑아왔거든요. 네네. 사전에 우리 선생님한테 좀 준비하는 시간을 주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도 좀 이런 거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질문 딱 던졌을 때, 샥샥샥 나가는 것이 또 꿀잼이지. 자, 제가 한번 질문. 네. 예. 집안에 보면 갑자기 줄초상이 막 나고 한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네. 어떤 경우에서 이렇게 생기는 건가요? 되게 이유가 되게 많은데요. 네. 대부분 이제 죽을 사람한테는 저승사자가 오잖아요. 전세가 3명이 와요. 원래. 네. 그래서 이제 죽은 사람 앞에 서 있다가 가족들을 또 둘러봐요. 저 안에 다른 가족들도. 그 죽을 사람 말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운이 나쁘거나 하는 사람들한테 같이 잡아가는 경우. 그래서 쭉쭉쭉쭉 줄 서서 날 때가 되게 많아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얘기한 적이 있긴 있었는데, 저희 이제 외갓집이 줄서상이 한번 난 적이 있거든요. 이제 무당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이 절대 원래 기존에 있는 집터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한 분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외할아버지가 위에다 지어야 좀 바닥도 넓게 쓰고 하니까, 네, 네, 네. 그걸 좀 무시하고 위에다 이렇게 짓고 나서 줄초상이 이제 처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그다음 삼촌 이렇게 막 해년마다 그랬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떤 그 이유는 또 터 때문에 그런 거지. 이유가 되게 많다 그랬잖아요. 네, 사람마다 다 기운도 틀리고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이유는 되게 많아요. 수십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몇 가지만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라서. 그 줄초상은 되게 많아. 그리고 이제 줄초상 나는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이제 할머니 돌아가셨다. 그럼 이제 그 관 입관할 때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 그걸 보잖아요. 인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렇게 만져보세요. 팔이나 다리나. 만지면 딱딱해요. 대부분. 죽었으니까. 근데 물렁거리면 줄초상 나는 거예요. 실제로 말랑말랑 안 거리거든요. 딱딱해지잖아요. 죽으면. 근데 이제 말랑거려. 그럼 줄초상 나는 사람들이. 아, 그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건 또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거거든요. 네. 집안에 자살기가 막 이렇게 있고 그러면 생기는 뭐 그런 일이나 아니면 살해자분들 중에 뭐 그런 일이
어떤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많죠. 자살은 선택이잖아요. 내가 선택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죽는다 하면은 그 후에 또 내 가족이나 주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죽은 걸 알잖아요. 그러면 원래 그게 우울감 같은 게 다섯 명씩은 다 배분이 이렇게 된대요. 이게 머리 인식이 돼 있어. 내가 죽었다는 자살했다는 그 죽었다는 게 그래서 거의 대부분 보면 그래서 자살한 사람 주위 사람들 몇 달 안에 또 죽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자살하면 당연히 억울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죠. 원래 사람이 죽으면 감정이 이렇게 없어진대요. 그래서 내가 억울한 것만 생각이 나고 그런 감정밖에 없어서 맴도는 거예요. 꼭 주위에 또 몇 달 있다가 친구나 아니면 가족들이 또 죽어요. 거기 딱 안 끝나더라고. 손님 중에 이제 거의 내일 죽을 거예요 하고 온 사람 되게 많아요. 나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내일 죽으려고 왔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몇 달 있다가 이제 전화 오신 분, 경찰서에 전화 온 거야. 이분이 죽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최근 연락처나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했다고 그러면서 자살하셨다고 하셔가지고 그런 경우가 좀 있죠. 저희는 다 힘들어서 울잖아 여기를. 맞죠. 그런 경우도 있고. 아 진짜 그래 되게 많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 좀 거의 좀 다 이렇게 목매달고 자살. 맞아요. 거의 다 목. 왜냐하면 순간적이라서 갑자기 죽으려고 그러면은 이거밖에 없어. 자살을 해가지고 이렇게 죽게 되면 어차피 좋은 곳은 못 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보통 자살기 같은 경우에는 원한이 이렇게 센가요? 사람들한테 해코지 한다던가. 솔직히 이렇게 자살한 사람들이나 억울한 사람들은 해코지는 하진 않고 나 좀 알아봐 달라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꿈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조금 음한 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데 귀신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 가면은 이제 뭐 밤이라든지 그럴 때 이제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는 해코지가 아니라 나 봐주세요 이거야 그냥. 그러면 그렇게 자살기 같은 경우는 받기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런. 아 그럼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하실 때는 어떤 귀신이 좀 악귀에 속하는. 악귀? 네.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못된 사람이 그냥 하늘로 가지 않고 귀신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는데. 그런 사람이 되게 못돼 처먹었어. 이승에도 못돼 처먹고 저승도 못 가고 그냥 놀래키고 사람들 괴롭히는 거. 이 사람 몸에 들어갔다가 집 먹고 싶은 것도 먹던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과학적으로는 정신병이라 그러겠죠. 하지만 저희 이제 무속이나 미신 쪽은 귀신 들렸다거나 하는 거니까. 우리 이제 선생님은 이제 2년 전에 2년 전에 신내림을 받으셨잖아요. 네네. 신내림 받기 전부터 몇 살 때부터 이렇게 귀신을 봤다던가 뭐 그런 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인일 때는 귀신을 못 봤어요. 저는 이제 신 받고 나서 보게 됐거든요. 네, 저는 뭐 그 전에는 뭐 보지도 않고 들지도 않고 그래서 처음 귀신을 본 썰이 있어요. 그때 처음 이제 혼자 이제 계룡산에 기도 간다고 새벽에 갔었거든요. 올라가는데 귀신이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남자요? 여자분이랑. 나도 가다가 이렇게 돌렸는데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근데 저도 놀래고 그 귀신도 놀래가지고 저는 자빠지고 귀신이 도망가는 거예요. 저도 신기하게 그 귀신은 내가 무당인 거 알았나?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그 무릎 다쳐가지고. 아 그래? 엄청 심하게 넘어졌네요? 너무 놀랐어요. 저 진짜 귀신 처음 봐가지고. 나 처음 봤으니까. 귀신도 도망갔다고? 귀신 어떻게 도망갔어요? 진짜 주랭랑 알죠? 지도로 쭉 가더라고 이렇게. 둘이 눈이 마주치기 되게 신기했어. 어떻게 귀에 눈이 마주치지? 그 이제 살해자분들도 네네. 좀 이렇게 뭐 기억에 남으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아 이분 와 너무 참 안타깝다 어찌하셨거나 막 이런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들어도 손입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저희한테는. 그죠. 별의별 직업부터 해가지고 되게 좀 성향도 참 독특하신 분 많이 오고 하시는데 어떤 남자분이 오셨어요. 근데 병원 옷을 입고 온 거예요. 그 환자 보고 알죠? 그래서 이제 올라오셔가지고 앉았는데 자기 입원을 했대. 근데 교통사고? 그러니까 입원을 했다면서 갑자기 또 딴 말 하는 거예요 나한테. 너 누구야 이러는 것도 나한테. 네? 이랬어 내가 그랬더니 또 갑자기
밥 줘! 또 이래요. 그러다 자꾸 인격체가 되게 많은 것처럼 목소리랑 계속 다른 질문을 저한테 계속 하는 거예요. 뭐, 안녕하세요 했다가, 너 누구 했다가, 밥 줘 했다가, 막 애기 소리 냈다가 막 이러는 거예요. 남자분이. 아, 이제 딱 알았죠. 이분이 이제 완전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귀신 통로가 되게 있으신 분들은 많은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러 명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 정신병원에 계신 분인데, 그 환자복이 그 정신병원 복이었던 거야. 어디 탈출한 거야? 나 탈출한 거예요? 뭐 정신병원 안 써있더라고요. 근데 자기 정신병원에 있대. 그렇게 말하다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지금 정신병원에 있는데, 뭐 자기 집 내력으로 다 귀신을 보는 사람들인데 난 이게 너무 싫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발로 갔대, 정신병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자기 발로 또 여기를 오고요. 응. 그래서 이제 자기도 그냥 자기 상태는 알지만 일단 조금 더 심해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제 병원을 자기 발로 들어갔지만 나오고 싶다는 거야. 근데 나도 걱정이 되는 거지. 또 아무 사람들한테 잡고 막 할까봐. 그러고 나서 그분 나중에 연락도 하고 하거든요. 아 지금도요? 네네. 정신병원에 전화 공유전화 전화로 해요. 거기는 뭐 이게 안 되나 봐. 핸드폰이 못하게 안 돼. 거기는 아예 다 완전 철장이어가지고. 하고 이제 진짜 교도소처럼 그냥 공중전화 그 시간 타임 있대. 그때 전화해요. 전화해도 또 이상한 소리예요. 할 말 다 하고 그 다음에 자기 혼자 간다고 또 가더라. 가면 또 쭈글쭈글 거리고 또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무서워서 난 여기 혼자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저는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서우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은 없어요? 손님으로 와가지고 찝쩍거리는 남자 그런 사람 있죠? 있죠? 시간 있어요? 뭐 하면 진짜 저 이제 처음 이제 받아가지고 한 두세 달 됐을 때였는데 또 그분도 남자분이시죠 또 남자분 오셨는데 자기는 점을 보러 온 게 아니래요. 자기는 무당 여자를 좋아한대. 무속인 여자를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선녀신을 모시는 무당을 좋아하는데요. 딱 걸렸네. 그래서 저보고 선녀신이 메인이잖아요 제가. 그러니까는 저보고 만나자 그러는 거예요. 몇 살? 괜히 우리 그 방에 한 40 먹고 50 먹은 아저씨. 맞아요. 진짜요? 그래갖고요? 네,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뭘 했죠? 나 오늘 뭐라고 했지. 그때 좀 이제 받아가지고 말 주변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혼자 그냥 뽀글뽀글 그냥 하는 얘기만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돌려보자 하다가 그냥 마지막 그냥 제가 그냥 저 내 집이랍니다. 저 여자 너무 많이 사귀었고 애인이 있다고 얘기했지. 그러니까는 뭐 어떻게 하다가 보냈어요. 그래서 갑자기 떠오르더라고. 가만 듣고 있다가 어떻게 보내지 하다가 그런 사람들 또 이제 사람도 만나고 싶지만 귀신하고도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거에 한번 빠져보면 못 헤어나잖아요. 이 약간 이 관계 같은 게 우리가 지금 느끼는 거 천배래요. 진짜 좋대요 귀신들이랑 하는 거는. 절대 못 헤어난다. 맞아요. 제 아는 동생도 기접 한번 당해서 여자분? 남자분이? 여자 동생 기접을 그러니까 자자고 막 그런데요. 자고 있으면 이렇게 자고 있으면 그치 진짜 실제 다 느껴진대요. 이렇게 다 막 하는 게. 네, 근데 자면 큰일 나는 게 뭐냐면 그 남자 귀신 또 소문을 내요. 다른 귀신들한테 남자 그 다른 애 또 와 나랑 또 해줘. 그럼 계속 바꿔가면서 하는 거야. 그래서 기접 귀신이랑 하면은 좀 그런 게 많이 있죠. 귀신하고만 해야 돼. 그래서 기접하는 뭐 여자나 남자분들이 일반 이제 사람하고 잘 못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를 그 진짜 그 뭐 오르가르즘이라 해야 되나? 그게 천배래요 진짜. 또 이거 듣고 혹시 막 이런 느끼고 싶다 이런 사람 귀신 그래 나한테 그러면 안 돼?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 기접은 너무 뭐가 위험하다는 걸 혹시 딱 기접도 한번 하면 이제는 여러 귀신들을 불러들이는 것도 있고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돼 나중에. 그건 이제 아예 정신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일반 사람도 못 어울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사람은 사람, 귀신은 귀신. 이렇게. 근데요. 되게 호기심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은 주로 어떤 거를 이제 하시는 일이?
저는 점사 보는 선녀예요. 부적 쓰는 선녀예요. 저는 앉아서 이제 점사 보고, 그러니까는 무당도 뛰는 무당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앉아서 점 보는, 기도하고 점 보고 부적 쓰는 선녀예요. 저는. 아. 그리고 이제 선녀신, 그러니까는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메인이 선녀신이고, 이게 주로 활동을 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선녀인 거예요. 우리 선녀님이 이제 주로 이제 주특기는 원래 선녀가 화려하잖아요. 그래서 뭐 연예인 방송, 인연 이런 거 많이 잡아주세요. 그래서 저희 신당에 연예인 되게 많이 오시고, 저도 이렇게 방송 많이 작가분들이 섭외 오셔서 나가고, 또 이제 이런 예를 들어서 사업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 파트로 연결을 잘 해주셔요. 좋은 사람 이렇게 해주거나 아니면 연인들도 이제 뭐 솔로인 사람들도 차 이렇게 잡아주시고. 혹시 우리 선생님께 뭐 네. 궁금한 점이 있고 그러면 여기 전화번호로 장난 전화 하면은 진짜 큰일 나요. 여기구나. 큰일 나요. 자 우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네. 정말 감사했습니다. 예 네. 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